간혹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몰려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을 미루는 분들 같은 경우에 메모를 많이 붙이잖아요.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미루기 타파 기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 교수를 하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루기 관련해서 많은 강연도 하고 방송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꾸물거림의 아버지 또는 미루기 교수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일을 미루시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미루는 분들이 모든 일에 다 미루는 건 아니에요. 학업이라든지 중요한 보고서 이런 거는 미룰 수 있지만 유튜브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미루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 보고 수면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주로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행동으로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루는 분들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변명거리를 만드는데 아주 천재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변명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이 미룹니다. 그게 공통적인 특성이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미루는 일은 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미룰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염려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뭐 어떤 질병이 있진 않을까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같은 경우에 마지막 주에는 건강검진 예약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루는 거 자체를 어떤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이 불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미리미리 하면 되는데 정각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이제 정각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행동에 병이라는 말을 꼭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만나보면은 효율성이 되게 중요해요. 뭔가 내가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작되는 시간이 딱 되면 오히려 무쌍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고 더 일을 잘해낼 것 같고 집중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원래 일이 많고 또 일이 중요할수록 미루는 게 사람의 본능이죠. 그런데 이제 미루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그 행동이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습관이 되거나 만성화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할 텐데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루는 분들 흔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게으르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을 미루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도 많은데 자책을 하거나 게으르다고 자기를 비난을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미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시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것이 미루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러나 시간 계획을 세우고 이걸 관리를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하는 15분이 중요하다. 미루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은 처음에 시작을 잘 못하는 착수하는 단계에서 미루는 거거든요. 생각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실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가장 큰 방해물은 시작을 못한다는 데거든요. 우리가 보통 새롭게 어떤 행동 시작할 때 시동이 걸리는 게 중요한데 이분들은 자동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15분을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15분 정도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어떤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지금 누워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교과서를 펼치고 15분 동안은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큰 소리 읽으면 돼요. 그냥 내용을 외우겠다든지 뭐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 버리고 15분을 읽다 보면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자기만의 주문, 행동 개시 언어가 필요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카운트다운을 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 4, 3, 2, 1, 시작!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어떤 몸을 일으키고 행동화하는 그런 주문을 개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아나운서는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그걸 하고 있던데요. 자기가 어떤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이럴 때 휴대폰에 알람을 걸어두는데 그 알람에서 음악이 나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음악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아 이제 내가 몸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한테 리마인드를 하는 게 자기만의 행동 주문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일을 미루는 분들 같은 경우에 메모를 많이 붙이잖아요. 해야 될 일 같은 거. 근데 메모를 보통 책상 위 하나만 붙이는 거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잠깐 붙여놓고 그 다음부터 안 보거든요. 만약에 메모를 붙여야 한다면 철저하게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눈이 가는 곳에 책상 위뿐만 아니라 문 앞에도 붙어있고 집에 갔을 때는 냉장고에도 붙어있고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같이 사는 사람이나 지인들에게 리마인드를 자꾸 해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보통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자꾸 미루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게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공개 선언 효과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런던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의 연결과에 의하면 좋은 습관이 드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개인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한 18일 정도면 습관이 들고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은 254일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평균 두 달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요. 좋은 습관이 들려면 시간 관리나 시간 계획 이걸 잘 세워야 될 텐데 보통 시간 계획을 너무 꽉 채워서 무리하게 이걸 하기 때문에 중간에 실천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간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100%를 시간 계획에 다 집어넣으면 실제로 달성되지 않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주 유능한 CEO들 같은 경우에도 최고 경영자니까 사실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봐도 70% 정도만 계획된 일을 하고요. 항상 30%는 비워두는 게 중요해요.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한 3분의 2 정도 계획을 하되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비워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기 쉬운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해야 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 앞에 운동과 관련된 옷가지나 이런 것이 가방에 들어있어요. 언제든지 들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환경 자체를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사실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미루는 분들 중에서 계획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얼마나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많이 같이 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불안한 마음은 잘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훌륭한 장점이거든요. 다만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몰려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통 능동적 행동 지연, 능동적 물걸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일을 뒤에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한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일을 뒤로 배치를 하고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한이 자꾸 어겨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만성화되어가는 물걸음의 일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을 몰아쳐서 했을 때 능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견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별로 관련이 없는데 미리 시작하게 되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이 되면 집중력 최고이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어떤 성과에 이어진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아치기를 하거나 마지막 순간에 몰려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효율성이라든지 특히 가성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일은 마감 기한이 다가왔을 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주로 기억력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런데 세상 일들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이루어지는 성과가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몰려서 일을 하게 되면 실제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마감에 몰려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마감에 몰리게 되면 몸 자체는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심장이라든지 혈관 계통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게 많은 연구 결과들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가 워낙 해야 될 일이 많고 멀티태스킹, 이게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워낙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일단 미루게 될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개인적인 특성 같은 것도 영향을 주는데요.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걸 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일들을 자기가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현대사회 자체가 그런 거를 요구하고, 유독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조금 더 나아가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거기에다가 뭔가를 잘해야 한다라는 거, 그것도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막상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일을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 중에서 모두가 미루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완벽주의자로 길러진 사람들, 사회 부과 완벽주의,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부과했다, 이런 뜻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과 자체에 대한 그 부담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미루는 거 관련된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되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수를 체크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 점수를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나는 마감 기한이 닥쳐야 일을 시작한다. 두 번째 문항은 충동적인 성격이라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기 어렵다. 세 번째 문항은 항상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는 않는다. 네 번째는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게 힘들다. 다섯 번째는 미루는 성격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손해를 본 적이 있다. 10점 이하이실 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혀 미루지 않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11점부터 16점 사이에 있는 분들은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일종의 경계 경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7점부터 25점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루는 게 만성적이고 습관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독일의 주간지 포크스라고 하는 데서 만든 문항 중에서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에서 축약본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작심삼일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새해가 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죠. 한 3일 정도는 열심히 일을 잘 하는데 막상 4일째 되면은 힘이 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5일째 다시 일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그림이 중간에 무너진 것 같은 느낌 들면서 급전직하로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안 하던 걸 하려면 힘들잖아요. 우리 몸의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두 개의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하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건 사람을 좀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거는 사람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호르몬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거를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일종의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르몬들의 유효기간이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까지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지만 4일째가 되면은 그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심삼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저는 4일째 좀 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시 작심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첫 번째 했던 계획과 조금은 다른 일종의 변주를 해서 다시 작심삼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4일째는 잠깐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루는 거를 반복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뭐냐 하면 물론 자기 자신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할 때 나 혼자 미루게 되면은 소위 민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압박감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장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거는 미루는 거가 반복되게 되면은 가장 크게 타격받는 거는 자존감이에요. 일을 또 못했구나.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의지가 박약이고 열정이 부족한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남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제는 반박하기도 어렵게 되는 상태가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화살 같은 것이 관통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울로 가게 되고요. 기분이 가라앉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과 함께 점점
좀 더 무기력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무기력한 사람들은 침대나 이런 데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생각은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걸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습관화 됐을 때 무기력과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무기력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우울감 같은 게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혼자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하고 도움을 좀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계속 무기력하게 있게 되면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점점 더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때는 가족들하고 말씀하시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는 일종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 먹어도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낮추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미루기, 타파, 기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잘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법만 배운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나는 왜 꾸물거리는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맞춤식의 타파 전략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임입니다.